100만 블럭이요? 네네. 아, 아까 카르카손이랑 텍스처 방식이 좀 조금 다르네요. 여기 성벽의 벽이랑 탑 하나하나가 묘하게 크기랑 높이가 다르거든요. 성체 안에다가 또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돌 쌓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블럭을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좀 텍스처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재실용인수학과와 국제문화협동과정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김영재 교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메타버스 콘텐츠를 10년 동안 다루고 있는 GF 메타 대표 설명입니다. 대표님은 공격과 방어 중에서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방어가 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적어도 이제 여기 방어가 제일 구축이 되고 탄탄해야지 공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실이 튼튼해야 이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네. 합리적인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래서 오늘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어와 관련된 문화유산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좀 약간 거창한 제목이긴 한데요. 도시를 지키기 위한 요새편입니다. 어떤 문화유산부터 구경시켜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카르카손 중세 네. 요새 맵 먼저 볼 건데요. 네, 그 전에 대기실로 가서 제작자분들 한번 네. 만나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시죠? 일단 먼저 해외맵 팀장님부터 자기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서양팀 제작 팀장 시아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보실까요? 네. 멋있네요. 확실히 중세 요새는 어떻게 보면 성체가 굉장히 높죠. 성벽 자체도 높고 굉장히 뭐 화려하고 웅장하고 오늘 보실 또 카르카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가던 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우람하게 이제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카르카손 중세 요새 맵 같은 경우에는 맵 스케일이 280칸 곱하기 380칸이라고 하고요. 블럭은 총 10종류 쓰였고 그리고 총 사용된 블럭이 20만 블럭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더 성벽 쪽을 더 네. 집중을 하신 것 같고 네. 내부 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간략화시켜서 묘사를 하신 것 같네요. 네. 뭐 다 잘하셨어요. 보니까 지금 네. 성벽이 아주 이중 성벽이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성벽 외곽을 둘러싸는 그런 탑들도 그렇고 마을에 대한 지붕 표현들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세심하게 잘 네.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에 카르카손 중세 요새를 제작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가 있을까요? 여기 성벽의 벽이랑 탑 하나하나가 묘하게 크기랑 높이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크기가 좀 다르거나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아예 하나하나 만들어야 돼서 최대한 살리고 싶긴 했는데 조금 어렵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지붕이 이렇게 원뿌령 지붕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작업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굉장히 조화롭게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네. 이 건물은 어떤 문화유산인가요? 아, 네네. 카르카손은 이제 로마 제국 시기부터 이제 이베리아 반도와 이제 유럽 다른 지역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요새는 이제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더욱더 확장이 되었던 거고요. 프랑스와 아르곤 사이의 국경에서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요새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659년 프랑스와 스페인의 피레네 조약이라고 하는데요. 국경이 새롭게 정하게 되면서 전략적인 중요성을 이제 잃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요새가 거의 방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시기에 와서 다시 이제 복원이 된 거고요. 굉장히 유명한 건축가에서 복원이 됐습니다. 비올레 르죽이라고요. 노틀담 성당을 다시 복원한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예. 건축적 특징으로 보면은 이제 카르카손은 일반적인 중세 성곽하고 거의 유사해요. 로마 시대부터 나오긴 했지만 실제로 중세를 겪으면서 완전히 중세 도시로 이제 변모가 되었기 때문에 중세 성곽과 이제 비교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원래 성벽이 외곽에 있고 성주의 주거가 있는데 성주의 주거도 이제 또
지켜야 되니까 그 안에 또 성곽을 짓는 또 형태가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대포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성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포로 이제 쏘게 되면 만약에 성곽이 부서졌을 때 모든 건물들이 다 이렇게 한 번에 무너질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후대의 이제 성체들은 성벽이 낮아지거든요. 근데 그 이전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때도 투석기나 이런 그렇죠. 그때는 이때는 네. 거의 투석기 시대예요. 맞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의 공성전이죠. 공성전. 그러니까 성곽을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네. 막 싸우는 네. 그런 시대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중세 도시들 또 보면은 다 별 모양으로 막 되어 있는 거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것이 이제 화포의 발달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네, 네. 네. 혜미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화유산 맵으로 넘어가기 전에 로비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이제 한국맵 팀장님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보여드릴 수원화성을 제작한 한국문화재 건축 팀장 스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둘러보실 문화유산 맵은 수원화성입니다. 네, 제가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네, 네. 와. 문이 엄청나게 큰 문이 나오네요. 그게요. 이 수원화성 맵은 네. 딱 봐도 엄청 커 보이는데,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 과거의 모습대로 하신 것 같아요. 원래는 네. 지금 이제 길도 있고, 하다 보니까 많이 변화가 됐는데, 팔달문은 이제 주변의 길 때문에 이제 평벽에 끊겨 있는 상태고요. 장안문은 온전한 상태에 있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그 수원화성의 모습들을 잘 만드셨네요. 그러게요. 여기 살짝 드라마에서 보는 듯한 그런 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궁궐을 아예 다 지으셨네요. 네, 궁궐을 아예 지었네요. 네. 이번 맵 같은 경우는 630칸 곱하기 800칸 사이즈로 지어졌어요. 블럭 종류가 20종류, 총 100만 블럭이 쓰였다고 합니다. 100만 블럭이요? 네네. 그거보다 더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저 팀장님, 그 이번에 수원화성을 제작하시면서 가장 신경 쓴 부분이 어디일까요? 큼직큼직하게 또 그 성벽 그 바로 앞에서 볼 수 있게 이 행궁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네, 잘 조화롭게 잘 구성하신 것 같습니다. 네, 스턴이 마인크래프트로 표현하셨을 때 특별하게 만드신 부분이 어디일까요? 아까 저희 처음 온 곳이 그 팔달문이거든요. 이제 여기 가까이 가서 보시면은 이 돌 쌓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블럭을 여러 가지 이용해가지고 텍스처를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카르카손이랑 텍스처 방식이 좀 조금 다르네요. 화성을 생각했을 때 이제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게 팔달문 딱 이거 하나였거든요. 네, 아마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이미지가 대표적으로 떠오를 텐데 열어보니까 되게 다양한 요소가 있더라고요. 최대한 이걸 보시는 분들의 다 아, 화성이 이런 게 있구나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좀 힘을 쏟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정도면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이렇게 만들기 쉽지 그러게요. 않아서 사실 네, 이렇게 열심히 네. 하실지는 몰랐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네. 잘 만들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이곳은 어떤 네. 문화유산인가요? 네네. 수원화성은 정조 17년, 1793년에 축조가 시작이 되었고요. 1790년에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곽 내부에는 이제 정조의 아버지가 이제 주 유명한 사도세자잖아요. 사도세자를 위한 능을 현능원으로 이제 바꾸면서 능행을 위한 행궁시설을 만들게 되는데요. 현능원을 이제 조성하면서 이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지금의 수원으로 사람들을 이주시키면서 이제 하나의 도시가 이제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화성이 이제 완공된 후에 이 화성 성역 의궤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의궤 내용을 보면은 기초공사, 석공사, 가설공사, 목공사, 지붕공사, 마감공사, 그리고 외장공사 등의 공사 기록들이 상세하게 이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제 수원화성 같은 경우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부분 이제 파괴가 되었었는데요. 일제강점기에는 이제 편궁의 시설물뿐만 아니라 편궁 주변의 이제 건물들이 훼손이 되었었습니다. 또한 1920년대 대홍수로 인해서 남수문이 이제 떠내려가기도 했고요. 또 한국 전쟁 때는
이 성곽 안에서 이제 공성전이 이제 벌어지면서 장안문, 창녕문, 여민각 등이 파괴되었었습니다. 그런 후에 1978년에 수원화성은 화성성의회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철저한 양식고정을 통해서 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인 건축적 특징을 보면은 동서남북으로 이제 네 개의 문이 있고 동서에는 이제 창녕문하고 화성문이 있고요. 북문과 남문, 특히 북문은 장안문 있잖아요. 장안문에 2층 문루가 있고 팔달문, 남문이거든요. 이게 두 개가 이제 2층 문루로서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수원화성은 또 이제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전환기에 만들었던 성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카르카송과는 좀 정반대죠. 18세기 때 이제 화포로 전환된 시점에서 만들어졌던 중요한 성차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화포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성곽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또 이제 수원화성은 굉장히 공격용 성격을 가진 시설들이 있어요. 아까 이제 중간에 이제 그 블록 튀어나오는 칠하고 만드는 시설들이 있어요. 성채로 올라가는 사람들한테 칼을 쏘든지 조총을 쏘든지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성벽 위에는 1m 정도의 여장이 있습니다. 그 틈을 통해서 활도 쏘고 조총도 쏘고 그런 공간들도 이제 성벽 안에서 잘 표현해 주셨는데요. 전 치 같은 시설들은 이제 고구려 성벽에서도 나오는 거기 때문에 오랜 전통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백성들도 지키는 마음이 또 필요하잖아요. 또 왕으로서의 역할을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성채 안에 에다가 또 마을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있는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스테이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도 둘러보시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했고요. 카르카손하고 이제 수원화성을 봤는데요. 만드는 방식은 다 돌로 만들었으니까 동일한데 그래도 시대가 완전히 좀 많이 차이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공통점은 네. 또 재건을 했다는 것과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무기의 전환 이럴 수가 있는 차이. 것 그렇죠. 화포의 네. 차이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성정에서 이제 화포로 바뀌는 전쟁의 방식들의 어떤 전환기의 모습들을 잘 남겨져 있는 두 개의 성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굉장히 유익했고 또 그거 안에 또 시설물들, 구성물들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미묘한 차이긴 한데 잘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 감사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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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전쟁 영화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저도 되게 흥미로운 네. 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게임을 네.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마인크래프트 아, 네,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또 재밌게 이제 보셨나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문화유산을 주제로 해서 시청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Thank you.